진짜 어이가 없습니다. 아, 기분 더럽다. 진짜. 얼마 전에 톨게이트에서 과적 단속으로 또 걸린 다음에 지금 오늘 축 타이어 요거 수리도 하고 또 라이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라이닝 교체도 하고 이모저모 지금 차량 정비하러 왔습니다. 오늘 또 돈 꽤 먹는 날입니다. 아 참 맨날 돈은 뭘 벌도 못하고 쓰기만 쓰고 슬프네. 자 라이닝 교체로 바퀴 빼내고 있습니다. 아 좋네 자키. 아주 자 오늘 진짜 잘 들어갔네. 그래요. 라닝 올라 타가지고. 예? 라닝이 다 내가 올라 타가지고. 예. 별로 할 뻔했어요. 아 진짜요? 해봐봐요. 이게. 예. 여기까지만 올라가지 해도 되는데 이게 다 지금 다 넘어가고 이게. 예. 이거 더 올라와 버리고 올라 타가지고 못 오시게 안 되면. 아. 그럼 이쪽은 더 해. 올려갔다 올리던 줘봐. 아이고 큰일 났네. 차량 정비를 자주 해야 되는데 맨날 게으름 부린다고. 아, 잘 못 챙겼습니다. 미안하다 차야. 미안하다.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. 라이닝 헤드. 예, 라이닝은 이제 얼추 교체가 됐습니다. 제 뒷바퀴 양쪽으로 지금 라이닝 교체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따가 축, 지금 작동 안 되는 축 요거 고칠 거고요. 뭐가 문제인지 일단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축 작업 중입니다. 이상 소리가 나네. 지금 차 밑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. 일단 나오면은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수리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폰 바꿀까? 예? 폰? 얼마 안 하거든요. 있으면 바꿔주세요. 그러면 소리는 똑같지요? 다른 것도 있으면 안에 심지가 빠졌어. 예. 그래서 고정이 안 돼가지고. 예. 바꿔주세요 그러면. 장비 쪽에 크락션을 하나 달아놨거든요. 혹시 작업하다가 밑에 위험하거나 할 때 빵빵할 수 있는 용도로. 근데 어느 순간 선이 끊어져가지고 아마 물건 싣다가 이게 걸려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것도 손 본 김에 좀 수리 좀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바꾸자 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. 네, 이제 차 수리 끝나서 지금 쑥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올리고 자 오케이. 자 축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축이 됩니다. 이 축. 자 지면에서 떨어진 거 보이시죠? 축 다시 내리고야. 요 상태에서 이제 레버로 조금 앞쪽 넣어 주실래요? 이제 이렇게 앞을 넣으면은 이 축 양 뒤쪽에 축에 이 하중이 분산이 됩니다. 아마 그럼 올릴 거예요.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됩니다.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제 걸릴 이유가 없어. 그거 맞나? 오케이.
했습니다.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유하고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지금 그러면 이제 정비 다 마쳤는데 여기 축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. 뭐가 문제였습니까? 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데, 예? 이게 축에 저 큰 단지 에어샵이라고 하는 저 단지에 에어가, 예,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, 예? 거기에 보면 위에 보면 그 축 큰 단지에 에어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어요. 예. 네,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전기는 다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고 하는데 밸브 마그네트가, 예, 마그네틱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, 예, 솔레노이드 밸브 마그네트를 아까, 예, 교체, 예, 했네요. 아, 참 이거 진작에 수리했었으면은 큰 돈 안 날려도 했는데 뭐 어쨌든 잘 고쳐져서 다행입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수리는 다 마쳤고, 아, 돈이 쪼까 깨졌습니다. 45만원. 아, 참, 45만원이면 뭐, 한, 3일치, 네, 일당 날라갔다 생각해야죠. 3일 동안에 야근까지 뛰어가지고 한 6일치 거 벌어야 되겠습니다. 그 수밖에 없다. 차는 타야 되고 작업은 해야 되고 운행은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했으면은 적어도 과태료 40만원은 안 냈을 건데. 네, 좋은 마음으로 액땜했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돈 벌러 가겠습니다. 자, 고생했습니다. 국토로 가면 좋은 점 경치 봅시다. 경치 멋지다. 서울 한강에도 이런 데는 없을걸. 대도시 자연 굿. 조금 돌아가지만은 마음도 힐링되고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좋네요. 50km 아따 주말에 놀러 많이 간다. 가는 사람이라도 재미있게 놀고 있어. 일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하랍니다. 또 카메라 60.